몽키 잡으러 또 왔습니다. 오늘 다른 선수 데리고 왔지. 아니 서브가 더 센스인 것 같아요 우리. 야. 서브를 저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좋아요. 아. 막 매치 보고 그거래. 탁 붙어서 왼발 힘 탁 주고 탁 일쳤어요. 우리 상대 5대 3에서 5대 6 갔어요. 연습 게임 두 개 가졌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했지? 따분한가? 돌볼트 하나. 돌볼트 하나. 그다음에 스매싱 날린 거. 그다음에 성민이 역사 됐어요. 그다음에 또 5-6에서? 아 6-5였네. 5-3에서 5-4, 6-5, 6-4였네. 아 맞다 육사 매치에서 동아 육사에서 이 서브 게임 내가 스매싱 해라 유고 가서 동아 서브. 자 오늘 첫 번째 게임 아쉬워요. 지도자부? 네 첫 번째 게임 저희요. 아 저희요. 네 열심히 이겨보려고 했으나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네 상대가 너무 강해서 지금. 저 노는 형 저 인상이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기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플레이 했죠. 저 김동완 선수 네. 서브가 네. 아, 오늘 확률이 엄청 높아. 보셨나요? 공이 안 보여요. 이 카메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봐도 세요. 진짜요? 네, 저 선수는 진짜 한 200 나오겠죠? 나오죠. 마 2 정도 나오겠죠. 아, 많이 힘들다. 아, 세이비죠. 떨어졌어요? 네. 기세를 몰아서 2연승 갈지. 줄 나갔죠? 원래 서브로 줄이 잘 안 나가는데. 그렇죠. 얼마나 세게 때리면 좀. 튕겨요. 하면 이제 서브가. 오늘 정상문 선수 오늘 네트 앞에서 털먹기 조금 네. 저런 정신이 안 좋네요. 저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 선수인데 저기서 갖고 놀아버리는데 원래 쳤다 보니까 코리 서리에서 한번 자신 있게 세컨 서브를 넣어보는 나 선수 게임 중요해요. 이기면 몽키로 영입이 된다니까 일부러 저렇게 치는 것 같아요. 서열이 어떻게 돼? 서브. 아웃이죠. 선수가 아무도 못 말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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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나이스 서브. 강하지 않아서 잘 지키네 서브 게임을. 저게 이제 이게 막상 이 저런 이제 대리몽키 같은 서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켓이 RF예요. 340g 라켓 무게만 순수 라켓 무게가 340g이라서 살살러도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가죠. 저는 저걸 써야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몽키가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인기 한 메뉴였죠. 네, 한동안. 저랑. 네. 하여튼 몽키가 그래도 몽키가 일시 품절돼가지고 재료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릎이랑 이렇게 발 뒤꿈치 쪽에 관절에 무리가 와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은 못 뛰죠. 그렇죠. 저런 것도 원래 사뿐하게 뛰어가서 다시 발밑에 탁 담그는 게 전문적으로 하던 레드몽키인데 몸이 안 좋아요. 이런 거죠. 나이스. 저런 거죠. 네. 강하게 치지 않아도 상대편 발 밑에 저렇게 잘 들어가면 또 다른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나오시죠. 나오십니다. 1cm만 커트가 컸어요. 엉덩이가 빠졌어요. 나오시죠. 나오시죠. 이번에 데드몽키 움직임을 보고 김도환 선수가 다운드라인을 잘 쳤는데 타이밍 박자 조금 늦었어요. 밀렸죠. 중요하죠 저런 거. 비싸움. 됐어. 됐어. 뭐야? 방금 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방금 공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라졌어요. 살이 잡듯이 치네. 됐죠. 쉽게. 저거는 이제 옛날 같으면 저희 때 이제 운동할 때 같았어요. 저 바로 화장실 타임이었죠. 화장실. 뭐 했죠 화장실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와서 화장실에서 이제 정신교육 타임. 네.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지 않나. 김동완 선수가 지쳤어요. 힘이 들어서 공금은 자주 쑥입니다. 이거 지면 이기면 영입한다고 해서 저런 효과가 생기나요? 일부러. 됐어요. 뒤로. 무슨 소리가? 근영님 지금. 노 에르 시스템. 몽키 시스템. 네, 몽키 시스템, 노 에르 시스템. 백 데디 몽키가 봤죠.
자, 과연 여기서 김도환 선수가 퍼스트를 때릴 것인지 제가 보기엔 약간 스핀성으로 조금 슬라이스나 스핀성으로 첫 서브를 확률을 높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냥 때려버려요. 말을 하다 마시나요? 시작했어요. 맞나요? 데디몽키 서브에 지금 럽서리로 리드 당하고 있죠. 2대3 데디몽키 서브에. 그래서 이 게임 중요하죠. 오, 나이스. 멋있네. 안하겠습니다. 아,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저런 상황에서 포리서리입니다. 데리몬키 서브의 포리서리. 자, 이제 체력이 다 됐어요. 김동환 선수 또 고개 숙이기 시작하죠. 또 저희는 또 한계에 또 도달했어요. 이제 또 김동환 선수 최대 약점이 하루에 한 시간만 테니스 칠 수 있는 거. 한 시간 지나면 점점 떨어지거든요. 좋아요. 아, 또 아이가 뜨는 여지 없네요. 저게 근데 데드몽키가 하체 힘이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하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실수가 나오죠. 얹어졌죠. 김동환 서브, 김동환 선수의 서브예요. 한대 후에 됐어요. 아, 체력이 다 됐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채공 시간을 좀 높여서 공을 감아서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칭을 나오기가 어렵죠, 전이가. 그렇죠. 챙겼어요. 됐어요. 버리죠. 아, 찬스가 왔어요. 왔어. 요럴 때 발밑에 당구고. 잘 들었죠. 아웃이죠. 아웃이에요. 큰 고비 넘겼네요. 아, 조금 났어요. 여기 또
이렇게 또 고비를 또 넘깁니다. 예, 간판 나사 살짝 우겨넣기, 풀렸다가 우겨넣기. 네. 사자성으로 이제 주구장창 우겨넣기. 팔자성인가요? 네. 주구장창 우겨넣기. 이때 우겨넣어야 돼요. 맞아요. 응, 이겨내야죠. 응. 넣어야죠. 간판 내릴 순 없잖아요. 네. 네. 나사가 살 하나 정도 튕겨 나가는데 다시 찾았어요. 일단 다시 일단 쪼아야. 찾아놨어요. 네. 또 이름이 몽키 아니겠습니까? 몽키 스패너로 쪼아내야죠 나사를. 데디몽키 서브 게임에 이 게임도 중요해요. 4대 5에서 그걸 잡아야 타이브레이크 가죠. 재밌죠. 저희 경기도 재밌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공이 이거 방금 공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야, 저 뭐 저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받나요 저걸? 일단 피하고 살고 봐야죠 저런 공. 받으면 그냥 태야죠 손목 나가서. 한마디 해주시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몽키를 잡았네. 얼떨떨하고 너무 좋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이제 몽키 테니스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또 약속한 대로 다시 출연해서 몽키 테니스 간판을 내렸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3일인가요? 24일입니다. 24일이죠. 네. 네, 오늘 24일로 촬영한 날짜로 이 영상은 2년 뒤에 올라가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대구 지도자 정상문 코치와 김동환 코치, 네, 오늘 게임에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몽키 테니스에 나왔는데 긴장해서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 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겨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 다음에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이거는 테니스 게임 마라톤입니다. 이게 개주면 개죠. 바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물러나고 우리는. 네. 네. 또 받아가 또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이바지하고. 네. 네. 우리 또 정상문 코치님, 네, 말씀해 뭐, 주시죠. 저번 주에 저번에 약속한 대로 또 제가 약속을 또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잡으러 왔으니까 또 잡아야 되죠. 네. 그래서 잡고 또 이제 제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정했습니까? 네. 네, 저는 뭐 블랙 몽키 하는 게 제일 블랙몽키? 맞는 것 같습니다. 블랙? 네. 우리 김동환 코치님. 저는 생몽 하겠습니다. 생몽입니까? 예. 왜 생몽? 생활 몽키. 싸움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저 생활하시는 분 같은데. 바른 생활 쪽은 아니고. 네, 안 좋은 생활하시는 분 같은데 어디서 이런 선수를 구해왔습니까? 생활하시는 몽키. 생활하시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예. 그 말투도 예. 약간 그런 분들처럼.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첫 번째 게임에 우리 블루 몽키와 화이트 몽키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네, 우리 화이트 몽키부터 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너무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고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몽키텐에서 식구가 늘어나고 싶어서 아. 약간 좀 풀었는데 카메라에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아.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TV에서 봤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 맞죠. 네. 핑계 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블루몽키는 예. 입국 아, 제가 또 YB선에서 또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또 불현듯 댓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정상문 코치는 털몽으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 조건이 이기면 몽키를 잡으면 이제 영입을 하는 거다. 아. 그래서 조금 네, 포인트가 또 풀리지 않았나 네,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풀고 포인트 네. 풀고 아. 아, 저는 뭐 오늘 우리 후배들하고 즐거운 게임을 해서 뭐 패자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고요. 우리 데디몽키 한마디 해주시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무리. 그동안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또 새로운 주인이 된 우리 털몽이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앞으로 털몽의 활약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다.